초고속 제명과 오고돈의 실명. 지금 오고돈 시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하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도 조금은 화난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사안이 워낙 그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소명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 포기한 거죠. 제명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만장일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오고돈 시장을 민주당직 제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명했지만 무공천의 미적, 포기하기 어려운 부산, 내년 4월 보궐선거 부산시장 공천 여부엔 모호한 태도, 당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라는 거예요. 당헌 당규에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 열릴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당규상 중대 잘못이므로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당내 의견과 새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섰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승덕 의원님, 네. 사태 당일에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오고돈 시장이 포착됐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거가대교가 거제도로 향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오 시장이 거제도에서 그냥 뭐랄까 뭔가 마음을 좀 거제도 하면 좀 편안하잖아요. 푸근하고 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목격됐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분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대교에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었고 또 실제로 목격된 사람이 오고돈 그 전 시장인지 여부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흡사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하간 지금 며칠째 지금 오리무중으로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피의자가 지금은 뭐 사과를 요구하거나 뭐 계속해서 어필하고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피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명의로 뭐 굉장한 어떤 그 사과 요구라든가 항의라든가 배상 요구라든가 뭐 또는 고발하겠다든 이런 그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증 내용에는 합의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뭐 20명 넘는 전담팀을 그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수사한다고 하고 특히 수사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 조사 또 피의자 조사 이미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거거든요. 내사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오고돈 시장에게 소환을 했을 때 불응하는 경우는 일단 뭐 체포영장은 뭐 틀림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될지 여부는 이제 경찰,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신청됐을 경우에 이제 법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가지고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합의됐고 만약에 모든 죄를 자백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구속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고돈 시장에 지금 현재 그 오리무중 이 종적감춘 행위가 마치 그 이렇게 도피 이런 걸로 비춰진 경우에는 그 증거 인멸뿐만이 아니라 그 주거부정 또 위치가 그 도피 이런 경우에는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수사는 시작됐는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오고돈 시장이 행방을 묘연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초고속 제명됐지만 오고돈 시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24명의 전담팀을 경찰은 꾸렸고요. 오고돈 성추행 사건을 본격 수사에 하기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내사가 아니라 수사단계라는 거죠. 오고돈 업무상 위력추행,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제 피의자 오고돈입니다. 출석에 불을 꿰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게 경찰 방침.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과정에서도 출석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인사에게 어제 물어보니, 취재를 해보니 우리도 오고돈 시장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지금 돌아왔는데 이게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 사실을 피의자가 인정을 했어요. 더구나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발빠르게 신병을 확보해야 뭐 수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일반적인 어떤 성추행이랄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체포를 바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오고돈 시장이 당연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경찰은 오고돈 시장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와 좀 접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이름을 조사할 거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피해자 말고도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기초조사가 된다면 이제 오거돈 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뭐 부산시장하고 뭐 해수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연락하면 당연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사퇴 기자회견할 때 보면 우리가 뭐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뭐 5분 동안 짧은 뭐 시간에 뭐 신체적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뭐 그게 이렇게 뭐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 그리고 경중을 떠나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피해자가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은 굉장히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찰에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오거돈 시장은 당연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아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